일단 뭐 거의 14개월 만에 공매도가 재개됐기 때문에 그쵸. 그거에 대한 뭐 공포,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 시장으로 좀 반영된 것 같고요. 네. 아침 오전장에 좀 강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좀 내가 먼저 팔아야 되지 않나 이런 것들이 좀 심리에 작용을 좀 많이 했고요. 특히 이제 코스닥이 많이 조정을 받은 이유 자체는 보면 결국엔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좀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이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네네. 특히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최근에 되게 좋았기 때문에 네. 관련 종목들 위주로 하락폭이 좀 커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주는 이런 공매도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면서 정상화되는 단계가 되지 않겠나. 네. 재개 이슈는 종료됐는데 어떤 종목들이 종목별로 이제 좀 격차가 좀 심해질 걸로 보이고요.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없거나 실적이 향상될 게 눈에 딱 보이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좀 상승하는 모습이 좀 보이지 않겠나. 오늘 이제 현대차나 뭐 기아차 이런 기아 보면 이렇게 뭐 그런 양상을 보여주지 않았나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내일은 아마 제가 볼 때 이번 주도 그렇고 반도체나 자동차, 뭐 그다음에 영상 콘텐츠 이렇게 직접적으로 돈 버는 게 보이는 실적 향상이 좀 보여지는 섹터 위주로 좀 상승이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그동안의 그 추이를 보면 예. 공매도가 다시 재개됐을 때 단기적으로는 좀 빠지는데 예. 좀 중장기적으로 올라가잖아요. 예. 여전히 그렇게 좀 추세가 그렇게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 공매도는 사실상 뭐 이렇게 많이 하기도 어렵고 네. 공매도를 많이 하고 있는 헤지펀드들의 수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공매도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라는 포지션이 크지 않다라는 부분을 좀 인지하실 필요가 있고요. 네. 일부 좀 과하게 올라간 종목들, 뉴스에서 올라간 종목들은 공매도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좀 제대로 좀 정상화되면서 오히려 시장을 좀 건전하게 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우리 좀 해외 시장을 네. 또 공략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네. 어떤 촉을 좀 발휘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도 네. 미국 야간 선물은 되게 좋은 현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일단은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호조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지수는 많이 안 올라가는 그렇죠.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고점에 대한 불안감, 그다음에 파월 의장이라든지 이제 연준 의장들의 코멘트들이 조금은 좀 우려감을 좀 표시하는 코멘트들도 나오기 때문에 뭐 주말 사이에 이제 댈러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좀 테이퍼링에 대한 가능성을도 얘기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뭐 간밤에 이제 이번 밤에 있을 파월 의장의 발언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서 제가 볼 때는 별다른 의견은 안 나올 것 같은데 네. 뭐 제가 볼 때는 당분간은 좀 네. 고점에서의 그 매물 소화 과정이다라고 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 이권희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